왕손 아줌마 파시다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연말이라 약속도 많으시고 참 바쁘시죠. 특히나 누군가 이렇게 접대를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바깥에서 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집으로 모시자니 음식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주 보기에도 근사하고 맛도 있고 또 비용도 저렴하고 아주 뭐 맥주, 와인, 안주로 근사한 소세지 숙주 볶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소세지 볶음에는 소세지가 있어야겠죠, 그죠? 이게 메인 재료이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소세지가 요즘에는 캠핑용으로 아주 다양하게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뭐 치즈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막 파프리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이런 허브 종류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맛있는 걸 이렇게 골라서 여러 가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를 때는요, 제가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잘랐거든요. 자, 이렇게 자를 때는요, 이런 거 이용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나무젓가락 같은 걸 이렇게 이용해서 옆에서 이렇게 딱 끝까지 다 자르는 거지, 이렇게. 안 그러면 그냥 댕강 잘려나가잖아요, 실수로. 그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하면 끝까지 안 잘라지는 거지, 끝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아코디언처럼 돼서 구운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서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많이 흔한 그런 비엔나 소세지거든요. 비엔나 소세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준비를 하시고요.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미리 뜨거운 물 한번 튀는 했어요. 혹시나 이제 안 좋은 기름이 있을까봐 튀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끓일 때도 안에 잘 익게 이렇게 딱 가위밥, 아니 칼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막 육즙이 어마어마한 소시지더라고요. 저도 우연찮게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킬바사라는 그런 소시지인데 폴란드어로 소시지가 킬바사래요. 근데 이게 육즙이 굉장히 많고 플레이버도 되게 다양하고 치즈도 있고 뭐 안에 뭐 야채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살짝 이렇게 칼집을 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지게끔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이 소세지를 잘 끓여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이 킬바사를 요리를 할 때 워터프라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방식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에다가 다 소세지를 넣어주시고, 요때 너무 폭 잠기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소세지를 살짝 담근다, 잠긴다, 그 정도. 그 정도까지만 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소세지 안에서 다 먹을 때까지, 그때까지 끓여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 없어졌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살짝만 기름을 두르고요. 살짝만 두르고 노릇노릇하게만 구워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만 이제 노릇하게 구우시면 돼요. 아주 맛있게 구워졌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구워졌으면 꺼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세지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야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야채는 그냥 딱 정답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드셔보셔서 잘 어울릴 것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마트에서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게 제일 영양가도 좋고 맛있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청양고추인데, 청양고추 대신에 뭐 페페론치노를 쓰셔도 되고, 아이들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풋고추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이 끝에 부분은 약간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그냥 돌려서 썰기를 하면은 대충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섯도 좋아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뭐 느타리도 괜찮고 새송이도 괜찮고, 이제 요거는 약간 더 씹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새송이를 준비했습니다. 새송이도 이렇게 길게 길게, 오늘은 이제 거의 다 그 숙주가 가늘가늘하고 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길게 썰어 볼게요.
파슬리나 아니면 파프리카 두 개 다 괜찮은데요. 색깔 웬만하면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합치면 훨씬 더 예쁘겠죠, 그죠? 사실 여기에는 파프리카보다는 그 초록색 피망 그거하고 빨간색이 더 어울리긴 하는데 아, 지금 피망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파프리카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나중에 가니쉬로 쓸 거거든요, 깻잎은.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면 아주 아주 얇게. 자, 이렇게 얇게 자르셔가지고 마늘은 그냥 이렇게 반 정도 잘라가지고 통마늘을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약간 도톰하게 편마늘로 쓰시면 나중에 드실 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편마늘로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메인 재료인 숙주입니다. 숙주가 평상시에는 별로 존재감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나시고랭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쌀국수 오늘 하는 이런 숙주볶음 여기서는 아주 뭐 존재감 뿜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확 그 사그라들기 때문에 아 이거 좀 많은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숙주볶음에 들어가는 야채가 지금 노랑이, 빨강이, 파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새송이버섯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없으면 청경채도 맛있습니다. 청경채 지난번에 해봤는데 아주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마늘이고요. 대파 어수 썰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실 요게 들어가는 건 아니면 양념장에 들어갈 거예요. 청양고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니쉬로 쓸 깻잎, 그 다음에 숙주, 양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양념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일단 요거는 양조간장, 양조간장이고요. 미림, 국간장이 조금 들어가요. 국간장, 그리고 설탕, 청양고추. 여기서 이제 빨간 고추 조금 섞으셔도 되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잘 섞어주고, 요게 지금 양념장 끝입니다. 간단하지요?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달달달달 볶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의 그 관련 영상 보시면 아주 영롱한 고추기름 나옵니다, 여러분. 고추기름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고추기름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고추기름만 다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그냥 일반 오일하고 반반씩 섞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일반 오일입니다, 여러분. 일반 오일. 그리고 아까 소세지 액기스가 쫙 빠진 아까 소세지 굽고 남은 기름 있잖아요. 그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다 같이 넣어주세요. 이게 진땡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마늘을, 편마늘을 넣고 불을 켜주세요. 마늘 태우면 안 되기 때문에요. 요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마늘 안 태우게. 그래서 마늘을 살살살살 구워주세요. 아주 고추기름 향이 아주 마늘이랑 어울려져가지고 아주 근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늘이 지금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잖아요. 그때 이제 양파를 넣어주세요. 자, 양파가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파프리카. 드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식감이 아삭아삭하게 좋다 그러신 분들은 요 과정을 빨리빨리 하시면 돼요. 완전히 너무 익히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숙주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숙주를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만들어놨던 양념장을 부어주시면 돼요. 양념장이 또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설탕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저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짝살짝 뒤집어 주시고, 이게 이제 생숙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숙주는 좀 익혀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숙주가 지금 숨이 죽었잖아요, 그죠? 숨이 죽었을 때 살짝 숨이 죽었을 때 여기에 이제 대파하고 그다음에 청경채도 요 타이밍에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청경채를 넣으신다 그러면 요 타이밍에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잘 저어주시고 이게 맥주하고 뭐 와인 하나만 있으면은 아주 금산 안주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가장 빨리 익는 버섯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버섯을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요대로 하는 것보다는 살짝 걸쭉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약간 중국 요리처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물 전분 가지고 농도를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긴 지금 이제 전분이거든요. 전분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잘 저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가지고 이제 농도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국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잘 이렇게 버물버물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금 짜다 그러면은 물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너무 싱겁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처럼 국간장하고 간장 가지고 조금만 더 이렇게 간을 맞추시면 돼요. 굵은 소금 갖고 하셔도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물 전분 가지고 한번 맞춰볼게요. 너무 걸쭉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서 살짝 이렇게 농도만 나게, 너무 워터리하지 않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이렇게 넣어주시고 후추 이렇게 살짝 농도가 나면서 아주 먹기 좋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세지 숙주볶음에서 숙주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따로따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 요거는 이제 숙주랑 이렇게 해서 야채랑 버섯이랑 이렇게 해서 골고루. 숙주가 참 보통 때 대우를 못 받거든, 얘가. 콩나물에 밀려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아주 그냥 존재감이. 자, 진짜 뭐 이렇게 와인 하나 따고 맥주나 소주 다 어울린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요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허니 머스터드하고 홀그레인 머스터드 섞은 거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뭐 환상 조합. 그리고 이 숙주 자체가 굉장히 몸에 사실은 좋은데 잘 안 먹게 되는 그런 채소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어쨌든 몸에 안 좋은 그런 독소 같은 것을 이렇게 배출해 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아스파라긴산도 들어있어서 아주 몸에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숙주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여러분, 연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해서 손님 초대하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바이.